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보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와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보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게스라고 하는 파일도 조그만한 게 하나 있죠. 이 모듈은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코딩 패턴도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터를 이제 쓸 거예요. 스트럭터라고 하는 걸 쓰는데 얘가 우리 OPS 말하는 클래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많이 써야 해요. 그래서 이 스트럭트와 클래스의 사용법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OP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사실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사실 OP의 제 개인적으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OP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왠지 다르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다르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아무래도 펑션이 중심이 되는 펑션이 중심이고 여기 다 적지 말고 밑에다 적을까요? 핵심은 펑션이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고 얘는 클래스 혹은 오브젝트 혹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이 FP 방식에서는 뭐 오브젝트도 있고 클래스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인스턴스는 없어요. 없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가 별도로 없다는 거죠. No data storage. No data storage라고 할까요? Storage 혹은 다른 말로는 no state, state가 없다. 혹은 stateless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O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인스턴스 자체가 이게 데이터죠. 이게 equal data입니다. 그죠? 클래스의 필더들의 값들을 할당을 하면 그게 인스턴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저장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것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엘릭스 인액션 수업했었죠. 우리가 엘릭스 인액션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쭉 합쳐가지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특히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그 동작 메커니즘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드가 있고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아일랜드 요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프로그램 코드를 우리 구성할 텐데 각자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코디네이트가 하는 역할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얘는 기본 원소, basic element 혹은 픽셀과 같죠? 혹은 쉘과 같고 혹은 어떤 하나의 칸이에요. 칸. 우리나라 말로 칸입니다. 하나의 칸이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몇 개의 칸이 모여서 그렇죠? 몇 개의 several coordinate죠. 그죠? 해서 이게 어떤 타입이 있었나요? 뭐 L shape가 있었고 그다음에 S shape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퀘어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어톨이 있었네. 어톨이 있었고 그다음에 딱 하나만 있는 거 유닛이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네. 하나의 하나의 코디넷이 하나의 아일랜드가 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코디넷이 모여서 아일랜드가 되고 아일랜드가 모여서 다섯 개의 아일랜드죠. 그러니까 보드는 다섯 개의 아일랜드. 파이브 아일랜드. 이 파이브 아일랜드가 바로 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디넷 클래스를 만들고 아일랜드 클래스를 만들고
보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보드에서 할 수 있는 동작, 아일랜드에서 할 수 있는 동작,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동작들, 이걸 이제 메소드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OP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와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 필드 플러스 메소드로 구성하고,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었고, 메소드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었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피니션이죠. 데프스트럭트, 스트럭트 데피니션과 그리고 펑션들로 구성을 되는데, 이 펑션들이 여기 메소드랑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이 OP 클래스에는 이 필드와 메소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죠? 절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Struct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FPS는 이 Struct와 Function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있는 없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는 부부 관계가 되고, 커플, 부부 관계가 되고, 여기는 그냥 같은 모듈 속에 있는 동거하는, 너무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듈 또는 파일이죠. 파일을 공유하는 서로 남남입니다. 남남. 언제든지 서로 간에 떨어질 수가 있고, 굳이 뭐 서로 어떤 법적인 어떤 관계,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서로 이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은 이 필드와 메소드가 가족이란 것이 딱 적혀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OP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이 데프 스트럭트, 얘가 데이터의 형태죠. 그죠? 데이터 형태고, 그것을 이 펑션들이 일련의 펑션들과 서로 공유를 하는데, 어떤 펑션들과 공유를 하느냐는 거죠. 어떤 펑션들과 공유하냐니까 OP의 이런 펑션들 있잖아요. 이런 펑션들, 그 중에서 클래스 메소드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인스턴스 메소드에 준하는 펑션들이 주로 여기 들어와서 같은 파일 내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보시면은 이제 보드 속에는 우리 코디네이트 보시면은 우리 이미 봤죠. 이게 여기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 어디 있나요? 스트럭트 자체가 임펄스 키, 아 여기 있군요. 데프 스트럭트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잘 보이지가 않네. 이게 그러니까 OP의 필드와 같습니다. OP 클래스의 필드와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클래스의 필드, 다른 말로는 프로퍼티라고 표현하죠. 그죠? 와 유사, similar to.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펑션, 지금 두 개의 펑션이 있잖아요. 얘가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와 비슷하죠. 얘는 인스턴스 메소드 컨스트럭트가 되죠.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니라 컨스트럭트와 비슷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디다 밑에다 적을까요? 저거 둘만 한 데가 공간이 애매하네. 그냥 similar to constructor, 클래스의 constructor 메서드. 그죠? new 이름도 같잖아요. new 해서, 그죠? new 해서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이게 인스턴스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imilar to instance. 근데 OP와 다른 점은 뭐냐니까, 요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필드와 이러한 요 펑션들 간에 어떤 합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펑션들이 그냥 같은 island engine coordinate라고 하는 같은 모듈 속에 있을 뿐이지, 얘를 다른 모듈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동작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OP의 차이점이에요. 실제 사용되는 방식도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일랜드를 봤었잖아요. 아일랜드 중에서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일부를 보고, 오늘은 여기 있는 몇 가지 이런 뭐 개수라든가 이런 지난 에피소드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오버랩도 있네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애드 코디네이트. 요거는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했던가요? 했으나 안 했으나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으면 다시 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아일랜드라고 하는 부분도 얘네들은 이제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얘가 데이터 클래스의 필드와 비슷하죠. similar to 클래스 필드. 제가 필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퍼티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퍼티가 비슷하고 얘는 컨스트럭터가 비슷하고 그죠? similar to 컨스트럭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거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에 있던 문법들과 서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같은 OOP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코딩을 하니까 OOP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얘들은 뭔가요? 얘들 이제 흔히 말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메소드들과 비슷하죠. similar to method. 비슷하죠. 마찬가지 쭉 메소드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할 보드 부분. 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아예 필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필드가 없고 그냥 펑션들만 쭉 있죠. 그죠? new라고 하는 constructor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imilar to constructor과 비슷한데 OOP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문법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뭔가를 리턴해요.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굳이 이 structor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structor가 있으면 그 structor에 있는 값을 어떤 초기화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게 될 텐데 지금 텅 빈 것을 리턴하니까 컨스트럭터는 있는데 필드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펑션들은 마찬가지 보드의 이 보드라고 하는 것 보드는 얘는 뭐죠? 얘 보드는 파이버 다섯 개의 아일랜드들을 담고 있는 통이죠. 그죠? 박스 박스 오버 파이버 아일랜드 그리드라고 해야 되나? 그리드 including 다섯 개의 아일랜드를 품고 있는 그리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바둑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쭉 있어요. 펑션들이 쭉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펑션들이 어떤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듈에 들어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떤 펑션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밑에다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네이트에 들어갈 펑션들, 그죠? 코디네이트에 들어갈 펑션들은 코디네이트에 들어갈 펑션들 뭐가 있나요? 일단 새로운 다 new는 다 각각의 들어갔죠, 그죠? 마찬가지,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랜드라는 것도 new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보드도 마찬가지 new가 들어갔습니다. new 펑션은 해당 그러니까 coordinate의 structure, 다 structure를 만들어내는 거에 했다, 그죠? structure를 만들어내는데 그 structure를 만들어내는 new 펑션은 각기 자기의 위치에 들어가죠, 그죠? 자기의 위치.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하여튼 coordinate라고 하는 structure를 만들어내는 펑션은 coordinate 모듈에 들어간다. 이게 맞죠? 이 펑션이고. 그리고 또 coordinate는 자기가 어떤 다른 coordinate와 중복되는지 않는지, 그죠? whether duplicate or not, 그죠?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그리드에서 새로운 좌표 하나 딱 찍었는데 이 좌표가 기존에 이미 여기 아일랜드라고 가정합시다. 아일랜드로 가정했는데 여기다 내가 새로운 좌표 하나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좌표가 이미 다른 아일랜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용 중인 어톨 같은 경우. 그죠? 여기 어톨이죠? 어톨에서 사용되고 있는 좌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능.
그죠? 그것을 코디네이션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펑션을 어떤 모듈에 넣을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트,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럭트로 우리가 구성을 했었죠. 두 번째는 각 스트럭트가 있는 스트럭트의 모듈이죠. 모듈이 어떤 펑션들을 포함하도록 할 것인가? Which function a struct module contains.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ew는 다 각자의 모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갈 게 뭐가 있을지 라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일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일랜드가 다른 아일랜드와 겹치지 않는지, 그죠? 다른 아일랜드와 겹치지 않는지, whether duplicate or not, duplicate or not, 그 결정을 아일랜드 세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일랜드가 또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를 만들었어. 제너레이터에 되나요? make collect라고 assembly라고 할까요? assemble several coordinate to compose an island. 아일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코디네이트를 만들어서 서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일랜드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죠? 그리고 보더는 다섯 개의 아일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whether it has five islands. 그것도 종류별로. 종류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히 그 다섯 가지 종류. 그러니까 five kinds of island. 그리고 각 아일랜드는 하나의 타입은 하나의 아일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 whether each type has only one island. 그러니까 L 타입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기능들, 요구되는 기능들을 펑션으로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드에다가 add island to a border. 보드에다가 아일랜드를 추가하는 거. 그죠? 얘는 코디네이터를 추가하는 거 되겠죠? add coordinate to to build an island. 그죠?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수집해서 아일랜드를 만드는 거는 아일랜드 모듈에다 넣고, 그리고 보드는 그렇게 만들어진 아일랜드를 보드에 추가하는 것을 넣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이니까 상대방이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이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결정하는 것도 보드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determine who wins. 둘 중에서 앨리스와 밥 중에서 누가 먼저 이겼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죠? 이런 것들도 보드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 상대방 예를 들어서 앨리스와 밥 둘이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앨리스와 밥이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앨리스가 밥의 보드에 섬이 있을 곳이라고 추정한 것을 딱 집었다고 셀을 하나 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의 셀을 실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게 지금 여기에 밥의 보드예요. 그리고 앨리스는 여기 있습니다. 앨리스가 밥의 보드 중에서 여기 아마 섬이 있을 것 같다고 딱 집은 거예요. 그죠? 딱 집었는데 이게 실제로 섬이 있는 장소인지 아니면은 엉뚱한 빈 공간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죠? 그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아무래도 누가 딱 아일랜드가 해야 된다 혹은 보드가 해야 된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들은 통상 관련되는 모듈들이 같이 연합해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정리해야 될 부분은 각각의 모듈, each module should
자, its own, its own function. 얘는 closely related to itself. 자기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펑션들은 가까이 모듈이 가져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new function이죠. new function.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 얘는 두말할 것 없이 각기 해당되는 펑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펑션들, 소속이 애매한 펑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some function. 소속이 애매한 펑션들은 had better be in several functions. several module. 그래. 여러 모듈들에 걸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일부 펑션들은 그 기능이 아일랜드 속에도 들어가 있고 보드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능이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모듈 속에 들어가서 각자의 기능을 제공을 할 것인지, 그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지금 FP 방식과 OP 방식의 차이점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해야 될 이 모듈들 있잖아요. 코디네이트, 아일랜드와 보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이제 게스라고 하는 모듈. 별도의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게스라고 하는 모듈은 실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결정하는, 그죠? whether 그러니까 각 선수가 지정한 쉘이 상대방 보드에 섬을 딱 찍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를 찍었는지를 결정할 그러할 모듈을 또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듈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각의 모듈에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갔죠. 보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얘는 보드의 데이터 타입은 어떤 형태 될 것인지, 얘는 아예 텅 빈 필드였죠, 그죠? 보드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트럭처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모듈에서 펑션으로 구현되어야 될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어떤 펑션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듈, 어떤 펑션들이 둘 이상의 모듈에 거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추가해서 요 각각을, 이 게임이에요. 지금 어떤 유시 우리 어떤 게임을 만드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추가되고 어떤 식으로 서로 동작을 해 나가야 될지 미리 한 시간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